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POP 영재 밴드 더이슬라이트의 리더 이석철입니다. 네, 저희 더이슬라이트 멤버들은 2015년, 17년까지 약 4년 가까이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의 문영일 PD님으로부터 지하 연습실, 녹음실, 스튜디오, 옥상 등에서 야구방망이와 몽둥이 철제 봉골레자루 등으로 엎드려 뻗쳐를 당한 상태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맞았고, 네,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알리면 죽인다는 협박도 상습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더이슬라이트의 베시스트이자 제 친동생인 이승현 군은 문영일 PD님에게 5층 스튜디오에서 감금을 당한 상태로 몽둥이와 머리, 허벅지, 팔,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50여 차례 맞아 머리가 터지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날 보컬 이은성 군도 머리를 몽둥이로 맞아 머리에 피가 많이 흘렸습니다. 네,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님은 이러한 폭행 현장을 목격하시고도 제지하지 않고 살살해라 라고 오히려 이를 방관까지 했습니다. 또한 대표님이신 이정현 대표님은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고 방송 출연을 시켰던 사실이 있고요. 현재 제 동생이자 더이슬라이트의 베이시스트인 이수영 군은 그동안 수많은 협박과 폭력에 트라우마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멤버는 문영일 PD님으로부터 죽인다는 협박 카톡 문자를 받았고 지금도 현재 힘들어하고 있고요. 어제 보도자료에 나갔던 것 같이 목에 5.5 기타 케이블을 둘둘 감아서 목에 줄을 잡아당겼던 사실도 저희가 데뷔를 준비하던 2016년 8월경 데뷔 홀라곡 합주 연습 중 문영일 PD님이 4시간 동안 저의 목에 5.5 기타 케이블을 목에 둘둘 감아놓고 연주가 틀리거나 제가 따라오지 못할 때 잡아당겨 저의 목에 4시간 동안 목을 졸랐고 또 제 목에 피멍과 상처가 났던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현재 합숙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각자 조그마한 원룸에서 그냥 회사 근처에 저희 각자 혼자 살고 있고 항상 부모님이 저희를 케어하시길 주말마다 올라오시는데요. 어머니가 제 목에 피멍과 상처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협박과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인다 라는 그런 협박에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멤버들은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 등 아동학대와 인권유린 등을 당하고 있었지만 가해자들은 교육적 차원의 폭력이라는 변명과 함께 폭탄이 터지면 나는 문영일 PD만 날리고 더이슬라이트는 해체하면 되고 너희들만 죽는다고 협박을 일삼아 감히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참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더이슬라이트 리더로서 그리고 K-POP 한국을 이끈 K-POP 가수로서 사랑하는 멤버들과 사랑하는 동생들이 당한 상처 더 이상 반가울 수 없었고 더 이상 이 K-POP 씬의 아동학대와 인권유린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두렵지만 오늘 이 기자회견에 자리를 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